먼저 신호등 준비하시고 발사! 지금 신호등 하나 나이스샷! 그리고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실어볼게요. 이러면 그나저나 이게 뒷부분이 뚫려있어가지고 실크다니가 굉장히 불편하군요. 밑에는 누울 수 있는 공간, 다른 시민들을 보시면은 여기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밟고 지나가면은 아예 밟고 지나갈 수가 없네. 일단은 놀러왔으니까 술 한잔 먹고 올게요. 설마 이거 먹고 취하겠어? 에이 설마 지금 안돼! 여기서 맥베스 위스키샷. 이쪽에도 텐트가 있는데 이거 아까 봤던 거. 캠핑을 왔으면은 라면을 먹어야지. 에? 아니 근데 텐트에 들어갈 수 없나?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착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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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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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점프. 이분들만 믿고서 제가 뛰어갈게요. 아니 사람들 왜 전부 다 여기 떨어지고 있어? 어? 미션 클리어 198만 5,997달러. 수입의 55%. 109,200, 300달러. 순식간에 100만 달러 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할 때는 게임만 해야지 괜히 어? 다른 행동을 하면은 이런 걸 뺏긴다고요. PC방을 가도 어? 게임에 집중을 안 하고 라면을 시켜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어? 그리고 옆에는 부셔진 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이쪽을 보시면은 유리창 다 깨졌고요. 내부는 역시 아무것도 없고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딸깍. 오마이갓 모두 이렇게 딸깍. 오마이갓 여러분들 게임이 아니면은 람보르기니 타고서 오프로드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전봇대 나무 아낌없이 죽은 나무 죄송합니다. 자 못맞출 때려보시고 점프하시고 숲을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아 왠지 모르게 이것도 꼴찌할 것 같은데 브레이크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이쪽 길을 따라서 직진. 이것이 바로 중고차 매장이군요. 오마이갓 정말 이쁜 차들이 많이 있구만 이거. 아니 이게 뭐야 페가시 이그너스. 그렇다면 이제 내구도로 볼게요. 호미노처를 발사 한발. 여러분들 저희의 램프 보기가 도착을 했습니다.